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 국민을 청각 테스트하고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언론사를 탄압하고 급기야는 그 언론사를 핑계로 도어스태핑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검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사과하고 인정하는 순간 범죄자가 된다는 그 인식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윤석열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냈어야만 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라 한다고 해서 사과할 인물은 아니란 것은 잘 알지만 국회의원들 전체가 새끼라는 욕을 먹고도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새끼들임을 인정한 것이고 국회에 대한 모욕감에 굴한 것이며 윤석열에게 더 기고만장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준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한 결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역시나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책임자 추궁도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게 만든 원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우습게 알고 언론도 우습게 알고 국민도 우습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자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밥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처럼 뜨뜨미지근하게 해서는 절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로만 강한 야당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행동하는 강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국정조사 할 거 없이 막 밀어붙여야지요.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많은 질문이 오갔는데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유족은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이런 말을 냈습니다. 매스컴이나 인터넷 기사로 2차 가해, 명단 공개에 대한 2차 가해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년이나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저의 동의 없이 분향소에 입회했고 영장 없는 사진을 봤을 분향소 그 또한 저한테 2차 가해였습니다.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이나 다른 전문가들을 말씀해 주신 분들 없어요. 장례 치르고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님 그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무릎 꿇고 덤덕한 걸 봤습니다. 그게 분향소가 맞나요? 그런 분향소를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뒤덮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사건 바꿔치기의 달인들답게 명단을 공개한 것이 2차 가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이자 2차 가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유족들이 여당인 국임당을 방문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정부 여당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질타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족의 전체 모임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유족은 여태까지 여당에서 저희에게 연락 온 게 한 번도 없었다. 유족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달라. 모임을 열어달라라고 주문을 했고 또 다른 유족은 당에서는 지금 한 번도 만나자고 하지 않았다. 우리 요청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 유족들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가족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국힘당의 비대위원장 정지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족분들의 절절한 말씀을 들어주는 시간이었다. 정부 여당으로서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다. 사고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유족들의 절절한 말씀을 들어주는 시간이었답니다. 들어주는 시간,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안 해도 되는 것을 일부러 시간 내서 들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여튼 위패도 영정도 없는 국학 곳에 애도하게 만들면서 유족들에게 또 한 번 2차 가해를 한 이 윤석열과 그 일당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남영희 민주연구 부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당이 유가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발표를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전한다며 윤석열 정권 하루빨리 끌어내려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지요. 국민들 대다수의 목소리는 윤석열 끌어내리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MBC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도어스태핑을 중단한 윤석열의 행태를 지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갔다.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겠다는 거 아니었냐. 그런데 명박산성에 이어서 성렬 가벽을 세워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직격하면서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실었던 사실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기찬에서 구두발을 올렸다. 본인들은 왜 사과하거나 성찰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후려쳤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이죠. 본인이 하는 것은 다 문제없고 남이 하는 건 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슬리퍼를 신은 사람, 이기주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김건희는 또 어떻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지적한 빈곤 포르노를 포르노라는 단어에 꽂혀 부들부들하더니 이제는 장경태 의원이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이 김건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에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을 하자 이 같은 주장은 허위사실이고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장경태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사람 당연히 전 법세련 대표이자 현 서울시 의원 김종배입니다. 시원까지 됐어도 참 여전한 듯합니다. 윤석열 욕설 논란으로 전 국민을 청각 테스트하며 청각 장애인을 만드는가 싶더니 이제는 시각 테스트하며 시각 장애인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발을 했으니 이제 경찰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달려가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하면 되겠습니다. 행여나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이럴 때 기자들이 먼저 달려가서 취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이 윤석열 부부로 인해서 나라가 단 하루도 조용할 날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성실하기라도 하든지 지혜가 없으면 상대를 존중하기라도 하든지 실수가 있으면 사과라도 하든지 하면 그나마 부족해도 그러려니 할 텐데 국민들 바보 만들면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것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앞이 훤합니다. 검찰 안에는 분명 제2의 제3의 윤석열 같은 자가 있을 겁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